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냉이 볶음밥을 만들겠습니다. 냉이 20g은 뿌리와 줄기 부분을 분리해주세요. 그리고 1cm 크기로 잘라주세요. 대파 3분의 1개는 송송 썰어주세요. 통조림 햄 60g은 사각형으로 잘라주세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 조금, 대파, 햄을 넣고 센 물로 볶아주세요. 햄이 익으면 줄기 부분을 넣고 센 물로 볶아주세요. 살짝만 볶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간장 두 숟가락을 넣고 볶아주세요. 여기에 밥 220g, 참기름 반 큰술을 넣고 볶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냉이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